자, 여러분들 이제 수능이 30일 남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라고 고민이 많을 건데요. 저는 언제나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다른 과목과 달리 국어라는 과목은 뭐가 나올지 불분명하고 EBS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EBS는 똑같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낯선 작품, 어떤 낯선 지문이 나와도 풀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힘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바로 문제 푸는 순서를 잘 조절해 보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우리는 국어가 1등급이 90 초반이거나 90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떤 순서로 푸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갈라집니다. 자, 이 문제 푸는 순서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오늘 알려드린 대로 한번 바꿔보고 한달 동안 연습해 보면은 10점, 아니 그 이상으로 효과를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 푸는 순서, 누누이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왔고, 많은 캐스트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30일 남은 시점에서 더 강력히 이야기하는 것은 최근 수능에서 특히 국어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문제 푸는 순서에 따라서 내 등급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를 봐왔기 때문이고요. 이것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문제 푸는 순서를 바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영역부터 먼저 풀라는 겁니다. 1번. 자, 1번부터 45번 이 순서로 푸는 것이 아니라, 푸는 것이 순서는 아니라, 자신 있는 영역부터 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 있는 영역부터 풀어야 일단은 점수 확보가 되는 겁니다. 자, 저는 그래서 많이 추천하는 방식이 뭐냐면요. 문학을 먼저 풀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가 문학을 제일 먼저 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의 조건은 여러분들이 시가 문학을 보기만 보고도 빠르게 문제를 풀수 있고, 시가 문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수능 1교시에 안정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가 문학은 분명히 보기를 기준으로만 봐도 아, 이 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보기를 통한 선택지가 더 자세히 이 작품에 대한 해설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이 작품을 처음 보더라도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이걸 기준으로 풀수 있겠네라고 한다면 빠르게 풀수 있고 안정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문학을 가장 먼저 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산문 문학이라는 문학도 자신 있는 친구들은 산문 문학을 두 번째로 풀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문 문학이 길다고 자신 없어 하는 친구들은 그러면 요거 5화 이제 화법 작문 문법을 풀라고 합니다. 자, 화법 작문을 두 번째로 가져오는 이유는요. 화법 작문의 같은 경우는 이게 분명히 시가 문학의 보기보다는 더 길거든요. 그러면 내용은 쉽지만 1교시 처음 보는 지문들, 그런데 요즘 화법 작문의 특징은 보기라는 조건들이 많습니다. 하나의 지문이 아니고 대화와 윗글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서 읽어야 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긴장을 하게 되고 또 화법 작문은 빨리 풀어야 된다는 여러분이 통념을 갖고 있고 화법 작문은 누구나 맞춰야 된다는 통념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엉성하게 빠르게 읽습니다. 그런데 시가 문학에서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두고 읽을 경우는 화법 작문이 비문학보다 훨씬 내용이 쉽다는 걸 알고 비문학처럼 논리적으로 읽게 되면 쉽게 모두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오면 긴장감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정도로 와서 완벽하게 맞추면 화법 작문 같은 경우 우리 열 문제이기 때문에 비문학에 거의 두 지문하고 맞먹습니다. 배점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면 안 되니까 안정적으로 풀기 위해서 시가 문학 다음에 풀자는 것이죠. 그리고 산문 문학을 세 번째로. 그러니까 여기는 이걸 문학에 자신 있는 친구들은 이거를 두 번째로, 자신 없으면 이걸 두 번째로. 그럼 이걸 두 번째로 하면 이걸 세 번째로 이렇게 풀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비문학으로 와서는 순서대로 가니까 역시
비문학 중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것부터 풀어야 되겠죠. 자신 있는 것부터 풀거나 또는 비문학 세계를 쭉 훑어봤는데 굉장히 쉬워 보이는 것부터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평상시에 인문 지문이 쉬워 인문 지문부터, 난 이과라서 과학 지문이 쉬워 그러면 과학 지문부터, 여러분이 쉬운 영역부터 풀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 지금 수능 국어의 특징은 시간 내 풀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비문학 한 지문을 날리더라도 차근차근 자신 있는 걸 다 맞았다면 난 1등급이 될 수 있어 라는 거고, 두 지문을 날리더라도 나는 그렇다면 나는 2등급은 될 수 있어. 만약에 두 지문을 날리더라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문은 읽지 못하겠지만 이제 나머지 읽지 못한 나머지 지문들은 그 특정 단락 부분 독해만 가능하면 우리가 지문을 통째로 날리지 않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부분 독해를 제가 권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자신 있는 영역부터 풀어서 마음의 위안, 평온을 찾으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것들의 점수 배점을 먼저 확보해 놓자는 거죠. 그런데 저는 비문학이 워낙 강해요, 시간문학이 약해요 라고 한다면 반대로 가야 되겠죠. 반대로 비문학 자신 있는 영역부터 풀고 그 다음에 시간문학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1번부터 45번까지 풀지는 말라고, 저는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은 문학을 15분 안에 대부분 끝내기 때문에 시가 3문 문학을 먼저 하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자신 있는 영역부터 풀어라, 쉬운 영역부터 풀어서 점수를 확보해 두어라, 그리고 시간을 줄여서 일반적으로 비문학이 어렵다면 비문학 풀 시간을 풀로 확보해라, 확보 시간을 늘려라. 비문학이 어렵다기보다는 요즘은 풀 시간이 없어 놓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부분에서 빠르게 여러분들이 시간 확보하는 것들을 지금 남은 30일 동안 연습을 기출문제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 그러면 또 무엇을 바꿔야 되냐면 한 지문 안에서도 어떻게 문제 푸는 순서를 바꿀 것인가. 그럼 먼저 2번 문학 영역별로 문제 푸는 순서를 바꾼다면, 자, 우리 문학부터 볼게요. 문학을 본다면은 눈이 말하지만 우리 1번부터 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문학에서는 보기가 3번으로 나 1, 2, 3번 중에 보기가 있다고 치더라도 보기 문제를 먼저 풀고요. 1순위. 그리고 자, 시든 소설이든 보기를 풀고 나면 전체 맥락이 보입니다. 그럼 이 전체 맥락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이 특정 단어나 특정 단락이나 이 부분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내용을 기점으로 특정 단어를 묻든 특정 단락을 묻든 이 논리 범위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문을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기점으로 특정한 뭐 A 단어 또는 A 단락을 묻는다면 이 부분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풀 수 있는 것이 전체 맥락을, 전체를 소설로 말한다면 전체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시가 문학이라도 다음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전체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 세 번째로 간다면 여기서 두 가지를 토대로 벌써 핵심을 다 잡았고 또 이 두 가지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특정 단락과 그 부분을 가서 확인을 했다면 이 전체 감상 문장의 답은 이 두 개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뺀 나머지에서 답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제일 나중에 풀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문학을 나중에 푸는 친구들이라면 문학 시간이 없더라도 보기는 보기만 보고 답을 풀 수 있고 특정 단어나 단락은 그 부분만 가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않아도 풀 수 있으니 시간도 줄이고 짧은 시간 안에 맞출 수 있는 건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제가 이 순서 문제로 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준, 더 자세한 기준을 토대로 이거 보기, 또 이 전체 감상 문제지만 전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벌써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를 보면 앞에 두 개의 문제 유형을 통해서 지을 수 있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지문으로 그 부분을 찾아가서 빠르게 독해를 하면 우리가 또풀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푸는 순서가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가문학으로 이야기한다면 시가문학에서 봤더니 1번 문제는 다 공통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통점을 제일 나중에 푸는 거예요. 2번 문제 봤을 때 표현 방식이 나온다? 나중에 푸는 거예요. 3번 문제 나왔을 때 가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4번 보기 문제가 나온다면 푸는 순서가 이게 되는 거예요. 보기. 그러면 얘를 1순위로 먼저 풀고, 그러면 얘를 토대로 이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가서 골라내고, 표현 방식은 그렇다라면 요 3, 4번을 통해서 공통점, 이게 만약에 가와 나의 공통점이라면 벌써 3, 4번을 토대로 이 보기가 나의 내용이었다고 치고, 이게 가의 감상으로 적절히 아는 거라면 이두 개를 먼저 봤더니 벌써 여기 나오는 선택지와 보기의 설명과 선택지 봤더니 이별 그림이었네요. 그럼 벌써 공통점은 이걸 가지고 공통점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표현 방식은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제일 나중에 푸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으로 이렇게 풀어 가는 거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또 산문을 한번 볼게요. 자, 산문 문학 같은 경우에는 좀 깁니다. 길더라도 역시 어떤 문제, 1번, 자, 서술 방식이 있다고 칩시다. 2번, 특정 단락 A를 물었다고 칩시다. 3번,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보기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역시 우리는 보기를 1순위로 풀도록 하고요. 2번,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이걸 기준으로 특정한 단락만 가면 되고요. 그럼 요두 개를 하다 보면 서술 방식이 그냥 보입니다. 연습 많이 했거든요. 세 번째로 풀면 되고, 요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처럼 이세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 지울 수 있는 건 지우고, 선택지를 파악한 다음에 이걸 제일 나중에 지문으로 가서 빠르게 선택지, 남아있는 선택지와 윗글의 일치, 그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서 빠르게 독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네 번째로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산문은 두 가지 경우수를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산문 같은 경우에는 자, 먼저 4번을 풀고 바로 독해하라 자신 없으면 여기에서 핵심을 잡아서 1번은 풀고 그 다음에 바로 지문 독해를 간 다음에 지문 독해 하다 보니까 A가 나오네? 그러면 A 부분 풀면 되고요. 지문 독해를 하다 보니 여기에 우리가 보기를 읽고 바로 가더라도 여러분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에 선택지를 먼저 보세요. 선택지를 먼저 보면 이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독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독해에 나가면서 특정 단락이 있으면 바로 가서 문제 풀고요. 그리고 이 독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선택지 1번, 2번 이렇게 지워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 읽고 나면 이것도 바로 풀수 있고 지문 안 가도 바로 풀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문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 이야기한 부분을 풀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풀든지 어쨌든 순서는 어느 정도 변경을 해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비문학 한번 볼게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초점이 지문입니다. 지문. 자, 비문학 같은 경우는 지문이기 때문에 일단은 독해를 쭉 합니다. 서론을 기준으로 예측하면서 독해를 하는데, 여기에 봤더니 가달락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달락 끝나가서 가봤더니 3번 문제가 가네? 그럼 이거를 풀라는 거죠. 또 가다 보니까 여기에 기억하고 의미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역시 이 단락 독해가 나오면 기억 어디 물었을 테니까 4번 봤더니 기억 의미 묻고 있어요. 그럼 이거 풀라는 거죠.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1번 서술 방식이고 2번 뭐 일치어분 문제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다 독해가 끝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요 1, 2번을 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문학은
읽어가는 도중에 반드시 특정 단락이라면 대부분이 90%는 특정 단락 끝나고 이 안에 답이 있고, 특정한 하나의 문장이라면 요 단락이 끝난, 단락이라는 개념은 소주제 문장의 뒷받침 문장과 동일한 범위 속의 관계를, 유사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물었지만 답은 이 안에 어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읽어 갔을 때 벌써 끝나는 게 두 문제 정도는 끝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읽은 논리를 가지고 나머지 문제를 푸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1번부터 45번까지의 문제 푸는 순서도 바꿔야 되는 것이고, 한 영역 안에서도 문제 푸는 순서를 바꿔간다면 요것만 여러분들이 지키더라도 분명히 굉장히 점수가 높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화법 작문 설명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법 작문에서 특히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화법 작문은 비문학처럼 푸는데요. 화법 작문은 비문학처럼 푸는데, 자, 똑같이 화법 작문 읽어가다가 기억 나온다 바로 가시고요. 니은 나온다 바로 가시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이 있다고 쳤을 때 자, 가에 기억부터 밈을 물었다. 그러면 읽어가면서 바로 2번이 끝나야 되는 거고요. 갔더니 A가 나온다. 그러면 A달락 끝났는데 3번이 가달락이다. 그러면 3번 끝나야 되고 2번 끝나야 되고, 이런 식으로 비문학하고 동일하게 풀도록 하시고요. 시간 줄여야 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두 개 합쳐진 화작이 있죠. 이거는 대화고 이걸 글로 옮긴 나달락이 있죠. 그러면 어떤 형태로도 두 개 나왔을 때 이게 가고 나라면 똑같이 읽어가면서 풀고, 중요한 건 가달락 독해가 끝났으면 또 바로 가서 문제를 찾으세요. 가달락 자체만 묻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끝나고 나서 머릿속에 여러분들 핵심이 남았을 때 바로 가서 이거를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읽는 도중에 풀고 가 끝났을 때 풀었을 때 벌써 3분의 2 정도 문제가 끝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문제 여기 또 읽어가면서 특정한 부분이 있으면 풀고, 그런 다음에 이거 자체에 대한 문제를 끝나고 나서 바로 풀면은 문제 지문인 내용이 바로바로 머리에 남고 바로바로 풀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줄이는 효과와 정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문제 푸는 순서를 꼭 바꾸는 걸 연습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 시간 내에 조금이라도 단축을 하기 위한 거고, 바로바로 풀어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방법을 꼭 여러분들이 지킨다면 분명히 점수는 10점 이상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30일 남았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방식을 계속 고집하지 마시고, 30일이면 여러분 충분히 30점도 오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변화에 도전해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꼭 1등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